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 현대 오토 에버가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현대 오토 에버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자회사인 남다 256,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전문 업체 블록코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사업 전개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3사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내 다양한 산업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스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쉽고 빠르게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차, 물류, 부품, 건설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 발굴은 물론 사내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부품, 생산, 중고차 서비스로 이어지는 차량 생애 주기 관리 등 미래 잠재 가치가 높은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합니다. 한편 현대 오토 에버는 코스피 상장사로 대주주는 지분 28.5%를 보유한 현대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조 4,2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01억 원입니다.